반쪽 인코스 6번 반가쪽 7번 트랙 상단 4 7번 네, 심판의 힘찬 출발 총성과 함께 제14경주가 시작됐습니다. 6번의 정윤재 선수가 선두로 앞서 나갑니다. 여지없이 따라붙는 4번의 정혜민 뒤쪽에는 7번의 김우영 이어서 1번 김주석 선수로 이어지면서 제14경주 타종이 울리고 있습니다. 4번의 정혜민 선수는 현재 마크 작전입니다. 6번 정윤재 선수는 계속해서 마지막 한 바퀴 진격 앞으로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겨놓고 4번의 정혜민 바깥쪽으로 살짝 6번과 4번 뒤쪽으로 5번 박병아 선수가 올라옵니다. 박병아 선수가 올라옵니다. 5번 뒤쪽으로 이번에 김대한 올라옵니다. 아웃코스 4번 5번 2번 낙차 안쪽 인코스 6번 바깥쪽 7번 트랙 상단 4 7번 김우영 선수가 변수를 났습니다. 꿈과 나눔의 아름다운 질주 K사이클 둘째 날 토요경주 제9경주 출발했습니다. 제9경주 승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바퀴 승부에 도전을 하는 7명의 선수들 대열 중반에 있던 1번 안재용 선수가 트랙 상단에서 선두로 나서고 있습니다. 1번 안재용 선두 2번 손재우 1번 안재용 오늘도 선행 승부에 도전을 했습니다. 1번 안재용 뒤쪽으로 5번 김정태 2번 손재우 선수의 마크 바깥쪽으로 치고 나오는 4번 김명섭 1번 안재용 4번 김명섭 안쪽 버텨내는 5번 김정태 마지막 결승선 향해 갑니다. 5번 김정태 1번 안재용 5번 1번 광명 스피드홈에서 함께하는 K사이클 우수급 경주로 이어가겠습니다. 제9회 둘째 날 토요 경주입니다. 대열 앞쪽으로 5번 박유나 선수가 치고 나섰습니다. 5번 박유나 뒤쪽으로 4번 정윤건 선수의 낙차 사고가 있었고 현재 6명의 선수만이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3번 노태경 5번 박유나 선수의 선두권 접전 속에 5번 박유나 선수가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5번 박유나 선수의 긴 거리 승부 뒤쪽으로 따라붙은 1번 김범준 저치기 시도하는 1번 김범준 선수가 선두로 나섰습니다. 1번 김범준 뒤쪽 7번 장태찬 1번 7번 5번 결승선 향해 갑니다. 1번 7번 1번 6번 7번